공모 펀드가 외면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공모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모 펀드가 겪고 있는 악순환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공모펀드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조 5,200억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7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들어 빠져나간 금액은 누적으로 6조 9,200억 원에 이릅니다.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수가 오를수록 차익 실현을 위한 순유출이 많아지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공모펀드 수익률이 왜곡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도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랑 몇몇 업종이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걔네를 담고 있지 못하는 공모펀드들은 순위를 개발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와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펀드에 가입해서 기다려야 돼? 그냥 뭐 ETF를 사던가. 채권형 펀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리스크 등으로 돈이 몰렸던 것도 잠시. 지난달에만 채권형 펀드에서 4,600억 원이 순유출됐고, 올해 누적 순유출은 6,7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최근 3개월 기준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질 땐 투자자들의 환매, 낮아질 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공모펀드 시장에 대해 더 적극적인 유입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